누가 차주 하나 불러보세요. 배추. 불러보세요. 배추. 어? 개축? 개축이야, 개축. 개, 개수. 예, 개축년. 신유월. 신미일. 갑옷이. 여자 이대훈이요. 52세. 52세? 예. 배운수가? 이대훈. 2. 예. 개축년 16월 신미일 갑옷에 태난 52세 여자. 뭐는 사줄까? 뭐는 사줘? 갑못 키운다. 신금만 할 일이 뭐니까. 항상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 있어요? 없어. 쓴모는 쓸수 있는 글자 개수잖아. 개수인데, 근데, 월에 있는 신금을 먼저 쓰죠. 월에 있는 신금이. 월에 있는 신금이 밀려. 신금이 6월에 태어났어. 격국으로 치면 걸럭이죠. 걸럭이야. 자존심은 세겠지. 자존심은 엄청 세지. 그리고 신금 할 일을 찾고 사주의 눈에 확 띄는 특징을 잡아라. 뭐가 있어요? 신신고초. 일신 고초살이 있고 유축 스트레스 국이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누구 때문에 받아? 육아 비견급제니까 사람 때문에. 웬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유축이란 글자가 부모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형제,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 기본적으로. 신신고초살. 칼과 칼이 부딪혀서 어떻게 됐어? 몸에 상처 났다고 그랬잖아. 몸이 흉터했을 것이다. 보석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희소성이 감소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잘난 척. 너도 보석이냐? 나도 보석이다. 그리고 서로 잘난 척. 시기 질투. 음과 음이 만났으니까. 돈은? 목이 돈이죠. 개수를 써서 금수 식상으로 가더라도 목이 돈이고, 목을 키우는 사주니까 또 목이 돈이고, 언제 발복해? 지금 이 사주 자체로는 갑목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의중 을목을 근도 되겠지만은, 갑목이 묘지도 되거든. 근데 오미 화로 같잖아. 유축도 되고. 거의 이거는 고목이나 다름없어. 죽은 듯한 나무. 근데 언제 뿌리가 살아나고 꽃이 피나? 봄이 오면서, 병인들은 그래서 이 사주는 병인 등부터 발복을 해. 병인 등부터 발복을.
유축합에 오미합이 있어. 합이 많으면 여자는 정이 많다겠죠. 합다, 유정, 그래. 정이 많. 신금은 감목을 좋아한다겠어. 감목, 미중에 정을 비가 있는데 투출은 안 됐어. 이럴 때는 나이로 본다 그랬죠? 투출신이 없을 때. 합신도 27세에 결혼했대요. 에? 27세에 결혼했대요. 그러면 신유야. 신유. 병, 여기가 이제 유중에 경신금이 있죠. 을경합으로 했고, 신유가 남편이 되는 거. 같은 신이니까, 친구 같은 남편인데, 서로 싸울 때는 칼 두고 싸우고 있어, 지금. 남편도 신유잖아요. 자존심 세지. 공장 세잖아. 3대 자존심 세잖아. 그리고 운시 임수 개강 똑똑하다. 임수가 있으면 장거리 여행을 좋아한다. 멀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술토는 여자는 술토가 있으면 평생 좋은 떨어질 날 없다. 사유축의 술이 뭐예요? 12지 신살로. 반한살. 반한살이지. 여자 운시 반한살은? 회견이 일찍 온다. 회견이 빠를 수 있다. 회견이 빨리 온다.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맞다 그랬지. 다들 영양 섭취를 잘해서 그런지 잘 안 맞아. 근데 신금들은요. 수가 없으면, 원래 신금들이, 여자 신금들 특장이, 특징이 뭐라겠어요? 성의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수가 없을 때. 수가 없을 때. 남편 복이 없어도 독신주의자들 많다 그랬잖아요. 병 하나 놓고 다투고 있어서, 태양 하나 놓고 세계 여자가 40억이 달라들고 있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편, 그렇다고 해서 신금들 다 남편 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성향이 있다,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주장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금들. 기획, 계상 능력이 정확하고.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좀 까탈스럽기도 한다겠죠. 따뜻한 정이 없고, 신금들. 토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임수 찬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고 꿈꿈 맺는 게 분명하죠. 신금이 칼이라겠죠? 날카로움, 날이 시푸른 비수. 일도 양단하기 때문에 꿈꿈 맺는 것이 정확하고. 네, 그런 성격적인 면은 있다. 그래도 정은 많다. 합이 있어서. 신금이 개수 쓸 때는 임기 응변에 강하고 특수한 맛이나 기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런데, 그래도 결혼은 좀, 27에 좀 빨리 했네. 아주 자체로 봐서만. 왜냐면, 월간의 비겁이 이제, 혼인살이라니까, 혼인 좀 늦거든, 월간의 비겁이 떠버리면. 되게 35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27에 했으면 좀 빨리 했냐고. 그리고 여기 할수 있는 얘기, 지금은 52세. 52세. 월주 천극지총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 이 대운에는 월급쟁이는 퇴직대운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변화를 겪는데, 일단 임묘진 자체는 갑목이, 구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간다고 보고, 또 여자들은 병대운에도 사회활동 오니까, 42 병인대운에도, 사회활동 열심히 했고, 만일에 이분이 가정주부로 있었다 그러면은 병인대운에도 했겠지만 정묘대운에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만일에 일을 안고 집에 붙어 있으면 몸이 병이 나는 대운이 정묘대운. 일단 사주 올려주신 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분 지금 9월에 이혼이 성립되신대요.
9월에 이혼 성립되고요. 이혼한다고? 예, 이혼해갖고 지금 조정 중이라 9월 달에 성립이 됩니다. 9월에? 금년 9월에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예, 지금 이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협의 이혼 조정 같은 거. 그래서 9월 달에 완전히 이혼이 성립이 된다고 얘기 들었고요. 갑진년의 이혼이네. 몸에 흉터 있나 물어봤더니 제왕절개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니까 두번 했을 것 같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성에너지 약하냐 물었더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부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임슬, 은신. 신금이 잠깐 신금일 수도 없으면은 부부관계에서 실수가 난다겠죠. 그렇게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어. 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슬 괴강 덕인지 몰라도 그 해외 유학을 가려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못 갔대요, 유학을.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았던 거고요. 대학 때 전공은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인테리어 쪽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한 2, 3년 다니고, 호텔 들어가서 3년 정도 근무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는 전업주부였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업주부 하면서 짬짬이 주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주식으로 이제 이혼하고 나면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이니까 주식으로 먹고 살수 있는지랑, 아는 지인이 커피숍을 동업을 하자는데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지, 동업해도 괜찮은 사주인지 궁금하고요. 자녀는 아들만 둘 뒀대요. 아들만 둘. 예, 그리고 유학 갈 때는 또, 그러니까 전공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식품 영양학 전공했다가 인테리어 쪽 공부해서 인테리어 회사 들어갔다가 호텔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은 패브릭 쪽, 그천 같은 쪽, 그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을 쓰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부모가 어쨌다 그랬지, 처음에? 부모가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부모 그래서 때문에, 유학을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이 젊은 시대를 괴갑병을 탔으니까, 받았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구만. 그러네요, 계갑 때문에. 커피집은 맞아, 틀려? 맞아요. 물이 부족해서. 개수가 커피라 그랬죠. 검은 물이잖아, 검은 밀. 근데 이 신금이 먼저 금성소로인데 신유하고 심유하고 같이 금성소자고 동업하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근데 커피집 하면 좋을까? 그렇지. 이 동업자 신유는 유축하부렴, 나는 충미충으로 깨졌잖아. 그래서 중도 하차하게 돼, 동업하더라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게 돼 있어. 충미충으로 깨졌기 때문에. 동업하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자기는 주식으로 이렇게 웬만큼 수익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갑오가 뿌리가 들어서 돈이 벌리는 운이니까 주식으로 돈은 벌리긴 하겠다, 그렇게 말은 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계속 먹고 살수 있는지. 병인들 못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대운부터 하나 봐요. 병인 대운에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그땐 사회생활을 안 했고요. 이제 아니네, 지금 병원을. 이혼하면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병인 때문에 재산이 좀 늘어났을까요? 물어볼게요. 병인 때문에 인이 천일기인이죠? 천일기이면서 재잖아요. 그러면서 인육기문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병인 때문에 귀신 들린 듯이 돈 벌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 파리바게트나 뜨레쥬르 이런 체인을 이렇게 몇 개 갖고 있었나 봐요. 빵집을, 체인 그 빵집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몇년 전부터 좀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병인대원에는 가정주부로 있었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내 사주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대운이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잘벌 수도 있거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다가 몇년 전부터 힘들어졌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병인 대우는 돈은 버는 대운이고, 정묘 대운은 어때요? 환경의 변화를 겪잖아요. 월주 청극지축.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주부로 있었으니까 이제 가정주부를 청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 환경이 큰 변화니까. 근데 주식이 맞을까, 틀릴까? 나는 주식 정묘 때문에. 우리가 다수결로 의견을 할까? 다수결로 해서 알려줄까? 주식 선생님, 기분 좋다. 선생님, 안 됐다. 주식은 선생님, 네. 주식은 사주에 편재가 있어야지 된다는데 이건 정재 아니에요? 아, 편지하고 정제 주식할 때. 네. 그리고 간목이 그저 신금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편제, 잠깐, 주식에 대해서 편제, 정제 선생님 질문을 하셨잖아요. 주식은 사람들이 편재만 있는 사람 주식할까? 그럼 정재 있는 사람 주식 못 해? 응? 정재 있는 사람 하지. 뭐 편재 있는 사람만 주식해? 정재 있는 사람도 해. 근데 차이가 뭐냐는 얘기야. 이 편재가 있는 사람은 단타 위주로 합니다. 이거 정재는 그 뭐래? 우량주에다가 장기 투자를 해요. 여기 장기 투자. 이런 차이가 있지, 편제가 있다고 해서 주식 투자한 건 아니다. 그건 잘못, 응? 무제는 다르지. 일간이 약하면서 무제인지, 일간이 강하면서 무제인지, 또 식상이 있으면서 무제인지, 식상이 없으면서 무제인지, 그 차이가 전혀 달라. 무조건 무제일 때 어쩌냐? 그러면 답이 안 나오지. 그렇지. 상관이 강하면서 일간도 강하면 괜찮아요. 순발력이 잘하는데, 일간은 약하면서 상관이 강하면 뻥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고, 나 금방 돈 벌어온다고. 그래. 일간 약하면서 상관이 앙한 사람 허풍쟁이라고 그랬어. 뻥 쳐. 근데 또, 일간이 약하면서 관이 센 사람 있죠. 관살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깡이 센 거예요, 깡다구가. 그 관사를 내가 다 버텨야 되잖아요. 깡다구 세지. 신약 오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재산만 갖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전체 구성을 다 봐야 돼. 그런 것은 오답을 낼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거짓말을 하잖아. 금년에 갑진년 운세, 뭐, 갑진년 운세가 똑같아. 신일간이 갑진 연운세가 똑같냐고, 전국에 있는 신금 일간들이. 사주팔자 구성,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냐, 다 다르지. 그런 천편일률적인 강의 듣고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변화를, 엄청 복잡하잖아. 사주 적분, 미적분보다 더 풀기 힘들다니까? 근데 2차 방전식 갖고 풀라고 하면 되겠어? 일단은 편재하고 정재, 주식에 드는 사람은 편재가 강한 사람은 단타, 속전속결이에요. 그다음에 정재를 쓰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랍니다. 우량주에다 그런 그러면 정편재가 다시 뭐 어쩌겠어? 그걸 다 쓰겠지. 일부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진 않겠지. 여러 바구니 나눠 담겠지. 이런 형상이지. 근데, 일단은 결론이 뭐야? 정묘대운에 주식 했냐면 좋냐, 나쁘냐, 의역하다가 이제 나갔는데, 자, 좋아, 안 좋아? 일단은 좋아요. 뭐라겠어? 월주 청극지축 환경에 큰 변화를 했고, 이분은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큰 변화가 되잖아, 그것도. 변화가 되는데, 자, 목이 돈이잖아요. 원래 금일간들은요,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을 다 쳐버리기 때문에. 특히 정금들. 갑을목 다 자빠져 버리잖아. 자빠져 버리잖아. 신금은 을목만 쳐요. 갑목은 못 쳐요.
흠집만 내는 거지. 근데 인묘지부터 범염석 고목이 사람은 어찌됐든 돈은 들어오는 건데 묘충 하면서 묘가 오면서 깨지기도 하죠. 그러지만은 묘금이 목구 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식해도 된다고 봐. 묘미 목을 국을 짜주잖아요. 제국을 짜주기 때문에 정묘대운에 주식해도 됩니다. 이거 나는 고객들이 상담하신 분들 주식 물어보면은 나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나는 무조건 주식해갖고 특별히 사주 운이 좋게 흘러갈 때는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때 된다고 이런 경우는 묘미 제국을 짜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그 만약에 주식을 안 하고 주식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또 맞을까요?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정묘대운은 아까 진짜 딱 들어왔는데 정묘대운은 놀 수가 없어. 예. 놀면은 병나는 대운이야. 왜 그러냐? 이 묘대운에 대해서 알아야 돼, 묘. 이 글자가 묘잖아. 시간은 몇 시야? 새벽 5시 응? 반부터,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요. 5시, 5시 반부터 7시 30분이지. 예. 이때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면 못올 거야. 출근 준비하는 거야, 출근 준비. 그래서 누구든지 묘시가 오면은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묘대운이 오면은. 출근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출근을 안 해. 직장을 안 잡아. 그러면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 병이 나. 그래서 여자들은 묘대운은 반드시 직장을 잡든지 활동을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정묘대운에 딱 들어오면서 이혼을 하고, 뭔가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주식도 묘미 목국을 하니까 주식도 괜찮고. 그러면은 주식 안 하면 뭘 하면 좋겠냐 그랬죠? 예, 그러면 주식은 이제 하면서 다른 일도 더해서 돈을 좀 벌어서 집을 사고 싶대요. 가장 큰 글자가 뭐냐를 봐야 돼요. 가장 큰 글자가 뭐예요? 병화. 아니, 평화잖아, 평화. 갑목 토라니까 평화의 물상을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평화. 평화니까 뭐예요? 일단, 우리가 쉽게 보면은, 미디어가 다 병화예요, 미디어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컴퓨터로 이게 다 병화잖아. 언론, 방송, 신문 뭐 그런 게다 병화인데 물론 또 묘대운도 마찬가지예요. 묘란 것은 토끼란 말이에요. 토끼 귀가 안테나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일지 월지 묘인 사람들이 언론 방송인이 많은 거예요. 뭐 안테나 그러니까 묘대운은 어때? 언론 방송인데. 방송 자체가 병화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동한다든지 인터넷 활동하는데 내가 무슨 업을 하든지 간에 그런 미디어를 활용해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상품으로는 뭘 하면 좋을까? 의류, 응? 의류. 아까 패브릭 얘기했어갖고. 상품으로는 병화지요. 병화니까 화가 뭐죠? 이제 정화 같은 거는요, 화약 화공이고, 화장품도 되는데, 물론 병화도 화장품이 들어가요, 하니까. 나는 화장품도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묘잖아, 대운이. 이게 돈이잖아요, 묘가. 묘가 의류잖아, 의류. 어린이잖아, 어린이. 어린이 옷인데, 평화를 써야 되니까 좀 화려한 계통, 반짝반짝. 뭐를 지금 여자도 옷을 무지 달려 있는 거 뭐라고 불러? 스팽글 뭐 그런가 뭐 비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 그것도 되고 되고 어찌됐든 뭘 하든 간에 미디어를 활용해라 최대한 활용해라 그리고 의류도 괜찮은데 의류도 괜찮고 묘가 또 문방구도 돼요 문구류도 돼요 펜시점도 돼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런 것도 괜찮고 선생님, 인테리어는요? 응? 인테리어.